아, 참. 이게 그 이상하네요. 그냥 밝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자꾸 그죠? 네. 네, 사실 그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우리 또 대구 경북 지역에 사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재작년에 저희 그 유퀴즈가 대구를 간적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대구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한테 100만 원을 획득하셔서 우리 시민 여러분과 걷기 대회 지금 하는 굉장히 함께 기뻐했던 기억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그 기억이 또 떠오르다 보니까 더욱더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실 지난 2월 25일이었죠. 그 대구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한 의사 선생님께서 의료진들은 좀그 대구로 좀 와달라 네. 긴급 호소문을 올리셨어요. 근데 하루 만에 전국 의료진 260여 분이 의료봉사를 위해서 한 번에 다 달려가셨어요. 한 걸음에 대구로 달려가셨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가셔서 정말 이 시간이 없이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런데 의료진 중에 몇몇 분 지금 그 휴식 시간에 잠깐 그 짬을 내셔가지고 제가 교대 근무 시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와중에 시간을 그 잠깐 짬을 네. 내셔가지고 제휴와 좀그 화상으로 인터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긴 얘기는 못 나누겠지만 저희가 한번 직접 네. 한 분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영상에 좀한 분이 나와 계시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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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직접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 서울중앙보험병원에서 외래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정대래입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님이시구나. 아니, 그 왠지 별거 아닌데도 그냥 그렇게 그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봐도 이렇게 좀 약간 네, 좀 뭉클합니다. 뭉클합니다. 예. 사실 이 마스크가 굉장히 불편해요. 네. 근데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환자와 감염을 위해서 항상 쓰고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불편해도 저희는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 뭐, 시간이 많이는 없으시겠지만 지금은 좀 잠깐 쉬시는 시간인가요? 네, 지금 점심 먹고 나서 조금 다음번 교대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럼 요런 교대 시간에는 보통 뭘 하시나요? 그 다음 두티를 위해서 다음 처치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네. 중간에 오더를 받기도 하고 물품 정리도 하고 약국에서 올라온 거약 정리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야, 이게 오롯이 그냥 쉬는 시간은 쉬시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네요. 다음 업무를 위한 또 준비를 하시는군요. 네네네. 이게 좀 대구를 어떻게 좀 가시게 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항상 먼저 어디서든지 먼저 나서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가겠냐고 이렇게 의향을 물어봐서 아무런 그 사심 없이 그냥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대구에 왔거든요. 대단하시네요. 혹시 대구에 간다고 하셨을 때 가족분들 반응은 어땠는지 여쭤봐도 네, 될까요? 가족분들은 좀 뭐라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왜 가냐고 거길 왜 가냐고 남들은 피해는 상황인데 거길 왜 가서 하냐고 왜 먼저 가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가적인 위기 상태에선 저는 항상 내가 먼저 앞장서야 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대단하시네. 장비와 인력이 충원되면서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오전에만 어제의 두 배가 넘는 499명의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금 그 현재는 상황이 좀 어떤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는 환자들도 지금 병상마다 가득 차 있을 뿐더러 많은 물품도 부족하고 간호사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남아있는 모든 시설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뭐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좀 시급한 거는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교대 근무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거의 그냥 집을 못 가시고 거의 15시간, 16시간, 17시간까지 이렇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요. 간호사들도 부족할 뿐더러 그 현장에서 의료 물품, 하여튼 예를 들어 마스크, 보호구, 장갑 모든 거 하나하나 게다 부족하기 때문에 좀 아껴 쓰고 있습니다.
아 이게 사실 그 의료진 분들이라도 그런 거를 이렇게 아껴 쓸 상황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 아니 사실 그 아무리 내가 지원해서 간 거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스트레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가끔 가족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다른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나마 혹시 좀 가장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고 싶은 건 없고 이 코로나를 우리가 환자들이 모두 빨리빨리 건강해져가지고 빨리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도움의 손길도 많이 이렇게 보내주시고 위문품도 보내주시는데 전 국민이 똑같은 마음으로 해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혹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또 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십니까? 그냥 잘 있다고만 전해하고 싶습니다. 다른 말은 별로 없고요. 잘 지내고 있다고만 전해하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말을 좀 길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불편한 건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참. 이게 그 이상하네요. 그냥 밝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자꾸 그죠? 네. 그러지 마세요. 저도 잘 지키고 있어요. 사실 저희 가족도 보고 싶기도 하고요. 저희 병원도 걱정되고 그렇지만은 다들 잘 지내고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큰자기님, 작은자기님 왜 그리 우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아유 또 아유 형님이. 아 이게 제가 진짜 안 그러고 그래도 아니 뭐 별로 그렇게 그 눈물 날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그 자꾸 괜찮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네요. 아 제가 울린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아 저 눈물이 흐를지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엄청나게 어쩐 뭐 슬픈 뭐 사연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 그렇죠 그렇죠. 네. 드릴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죄송하네요. 아 이거 죄송합니다. 또 일하시는데 괜히 제가 예 아니에요.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갑자기 이게 눈물이 나네요. 참 아니에요. 아 좋습니다. 아 코로나 일과 끝나게 되면 가장 하시고 싶은 일 있습니까?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도 이런 국가적인 위험한 상태나 재난 상태가 들어오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나와서 파견할 생각이 있고요. 특히나 저희 간호사들은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환자들과 어울려서 항상 마주보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그 이런 국가적인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한달음에 거기서 이렇게 예, 많은 우리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많은 분들에게 아 진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진짜 감사함과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꼭 좀 예, 전달을 좀 해드리고 네네. 싶었어요. 아 끝으로 우리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분들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를 그냥 항상 건강과 이런 것을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우리 전 국민의 힘으로 금방 헤쳐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앙보훈병원 화이팅입니다. 지금 또 저 잠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고 저기 더불어서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기 자기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건강 조심해 주세요. Love don't have to be like this. Sometimes so down in the mist. Cause nature takes its course. No matter what we do. Just have to surrender where time will take you to. And soon